안녕하세요, 머닝입니다. 여러분들, 옷 컬러링 빡세게 묘사하기는 조금 귀찮고 퀄리티는 올리고 싶다면 이 영상을 꼭 끝까지 봐주세요. 첫 번째 방법, 바로 인체가 안 보일 만한 복잡한 옷과 악세사리들입니다. 이런 식으로 인체가 안 보이게 긴 옷과 긴 바지, 그리고 가방을 그리도록 할게요. 참고로 레퍼런스 사용 중입니다. 이게 끝이 아니라 컬러링 할 때는 더 복잡해지도록 옷의 타이핑과 악세사리까지 추가를 할 거예요. 왜 초보자분들에게 인체를 더 가리라고 하냐면 인체가 보일수록 인체까지 정확히 그려야 하기 때문에 두 배로 더 어려워질 수가 있거든요. 그리고 왜 더 많이 그리냐면 채워야 할 것들이 많아야 그것들을 색만 채워도 퀄리티가 확 올라가요. 여기에 타이핑으로 더 채우도록 할 겁니다. 오히려 아무것도 없는 하얀색 옷 컬러링을 하는 게 묘사 때문에 더 빡셀 수도 있어요. 두 번째 방법, 색의 명도 대비입니다. 옷이 짙은 남색이라면 바지는 이렇게 밝은 청으로 설정을 해보세요. 그리고 옷이 어둡다면 흰색으로 카라 부분, 무늬 부분, 타이핑을 넣는 겁니다. 제 이름을 넣어볼게요. 영어로 머닝. 이런 대비가 센 레퍼런스를 찾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. 명도가 다 비슷해지면 완성에 대해서 초보자분들이 정말 어려워할 거예요. 차이가 없으니까 그 간격을 좁히는 게 정말 어렵거든요. 그러니 이렇게 명도 대비를 확 사용해서 그림을 더 명확하고 깔끔하게 만들어 보세요. 마지막으로 어둠 묘사를 딱 한두 단계 어두운 톤으로만 끝내보세요. 대체로 묘사에 너무 빠지게 되면 중간 톤도 많아지고 극한의 묘사를 하겠다는 신념이 점점 세지거든요. 그러지 말고 첫 톤을 잡은 이후에 어두운 부분에 처음보다만 약간 더 어두운 톤으로 한두 단계나 세 단계까지만 해서 간단하게 톤 추가만 해보세요. 그러면 너무 어렵지 않게 전체적인 그림의 퀄리티를 올릴 수가 있습니다. 석양빛 효과나 빛 효과를 넣어서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완성을 했습니다. 오늘 설명드린 세 가지 방법, 간단하지만 효율적이니까 꼭 사용을 해보세요. 정말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. 오늘 영상도 최대한 알차게 제작해 보았습니다.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.